자, 두 번째는 뭐냐면, 내가 생각하는 게는 무지의 자각이요. 무지의 자각이요. 그 무슨, 이거 뭐, 무슨 뭐, 현학적인 말이 아니고, 내가 얼마나 모른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. 이거는 어떤 지식의 양도 관련되는데, 엄밀히 말해 지식의 양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두 번째고, 근본적으로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돼요. 완전히 달라져요. 완전히 달라져요. 그전에는, 아, 내가 왜 이렇게 생각 못 했지?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자연과학이 들어가갖고 어느 단계 딱 지나고 나면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고, 와, 내가 이 분야 진짜 몰랐구나. 그게 확 드러나요.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, 근데 대부분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냐면, 모르는지를 몰라요. 어떻게 보면, 모르는지 모르고, 첫 번째, 관심이 없고, 자, 따라서 몰라도 상관없어. 사람한테 아무 지장 없는 상태예요. 자, 따라서 편안하다. 편안한 거예요. 이 상태예요. 아무도 몰라요. 근데 하나도 모르는 표시가 없고, 모르는 걸 자각하는 단계 되면 공부에 한 중간쯤 들어와 있는 거예요. 모르는 거 자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. 모르고 딱 자각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알고 싶은 욕망이 분출해요. 자, 예를 들면 오늘 또 여러분들 이거 이 강의에서 예를 들면 옥녀봉 총. 내가 처음 이쪽 자료를 들을 때, 에이, 옥녀봉 무슨 뭐 전설의 고향 이야기야? 이거 뭐그뭐 지질학자들이 뭐 그런 이야기 했어?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거하고 연결되잖아요.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? 중한랜드가 이저 판교에서 분리돼 나오는 그 시기를 추정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거예요, 저게. 예. 그다음 스노볼 어서 이론을 내가 몰랐다면 이거하고 이쪽에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무슨 이야기 아시겠어요?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부를 딱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분야가 선명해져요. 그 전에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냐 하면 그 단계에 들어오려 하면 적어도 브레인 쪽에 예를 들면 한 4, 5년 걸려요. 어느 분야든지. 한몇년 지나고 나면 내가 모르는 게 쨍하게 서 있다는 거죠. 자, 따라서 무지의 자각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지의 자각 그 단계까지도 진입도 못 해요. 뭔지 모르니까요. 무지의 자각이 일어나기 전 상태는 뭐냐면, 자, 따라서 편안함. 편안함 상태예요. 정이 편안해요. 예. 네. 근데 무지의 자각이 딱 일어나면, 세 번째가 뭐가 일어나면, 예. 네. 학습 욕망이 일어나요. 욕망의 분출이 일어나요. 요게 세 개가 맞물려 갖고 10년을 내가 그냥 드라이빙 당한 거예요, 그냥.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. 내가 뭘 모른다는 걸 명확히 알아요, 나는.